부평구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며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쓰비시 줄사택인데요. 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민원25에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1940년대 미쓰비시 제강이 강제 동원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숙소인 미쓰비시 줄사택. 국가 등록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인 이곳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관리 부평 그 행정복지센터 앞인데도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게 엉망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다 보니까 낙엽이 또 떨어지고 썩어서 그리고 각종 뭐 바퀴벌레라든지 모기 등 해충과 그리고 이제 그 지 고양이들이 날려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붕이 무너진 곳, 그다음에 막 담벼락이 넘어지려고 하는 곳들이 많아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쓰비시 줄사택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며 부평구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줄사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 벽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아슬아슬한 벽면 옆에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다는 것인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는 물론 낙엽이 줄사택 안으로 떨어지면서 썩어 악취까지 진동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부평구의 생각은 어떨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부평구 측은 답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이달 중 국가 등록 문화재 지정에 다시 도전하는 한편 여름철 악취가 예상되는 만큼 방역 등은 고려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관리 주체가 정해져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가 되든 아니되든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우리는. 국가 등록 문화재로 추진 중인 부평구.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25 송효창입니다.